동네 시끄럽게. 아니, 안녕하세요. 아, 저 요즘은 여기서 아주 오래 일했던 사람이에요.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? 어머, 어서 오세요. 하이. 하이. 어서 오십시오. 새 집에 오신 것 같아요. 아, 웬말 누추. 아, 이제 이런 거예요. 새로 샀어. 새로 샀어. 감사합니다. 새삥, 새삥. 하이. 새 집. 아, 근데 사진 냄새 많이 나지?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괜찮은데? 좀 나긴 나. 어서 오십시오, 여러분. 오. 방이 뜨뜻이지근 한데? 집 소개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이 집은 새집이에요. 한강뷰, 63빌딩뷰. 지리를 잘 몰라서 여기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다리들이 보입니다. 근데 사실 내가 이렇게 밖을 보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평상시에는 영화관뷰. 아, 그냥 이렇게 어둡게 지내고 있다? 네. 아, 고층에서 한강의 뷰에서 살 필요가 있나?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 뭐냐? 키미는 시집갈 준비가 되어 있다. 오, 맞지, 오케이. 맞지. 연락 주셔라. 연락 주세요. 다 준비되어 있다. 여기 쓰레빠도 예쁜 것 같고, 카페트가 분위기를 확 바꿔주는 것 같아서 카페트를 바꿨고,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냥 초록색 소파. 제가 참 초록색을 좋아해요. 거기에 깨알 쇼핑. 이건 어디 건가요? Y 프로젝트 바지, 세일하길래. 이건 얼마 주고 사셨나요? 세일해서 20만원 후반대. 현명한 소비 하셨네요. 현명한 소비. 그리고 나는 블랭킷 같은 게 그냥 사용 목적도 있지만 추울 때 이렇게 딱 해놓으면 괜히 느낌 있잖아. 갬성? 한숨? 아, 이러니까 내가 노처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드네요. 그리고 인사해요. 쉽쉽. 욕한 거 아니에요? 쉽쉽. 근데 얘는 좀 얼굴 바라보는 게 눈이 좀 킹받아. 그래서 자주 이렇게 해놔요. 야, 진짜 무서운 게 저기 옆이 집이거든? 무섭지 않을까? 여기 딱 요렇게 있어야 저기서 봤을 때 좀 흠칫할 텐데. 얘는 원래 있던 애, 소시기. 인테리어가 뭔가 살짝 부족할 때, 저도 이걸 선물 받은 거라서 그런데 처음에는 아, 인형? 내 나이에 인형? 이라고 했는데 있으니까 뭔가 인테리어 템으로 되게 좋더라고요. 쉽쉽. 추가적으로 자취하시는 분들이나 뭐 내 방 꾸미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디자인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. 근데 전구를 바꿀 수 있는 거 알아? 이런 거에 되게 만족감을. 약간 그 기분이 좋아지는 그 묘한 매력이 있어. 저녁에 불 다 끄고 얘만 딱 켜놓잖아? 얘가 곧 춤을 춰줄 것 같은 느낌 있잖아. 그래서 전구 하나만 갈아 껴줘도 집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. 이런 거 추천드릴게요. 오늘의 집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. 오늘의 집에서 샀어. 그리고 리빙템 추천편에 내가 했었잖아. 이거 얼마나 귀여워. 우리나라 티슈 커버들이 진짜 안 이쁘더라고, 디자인이. 근데 이것만 씌워줘도 나는 좀 뭔가 분위기가 있지 않나. 이런 데 돈 써요. 그리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건 라이브를 집에서 하려고. 라이브를 집에서 하려고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. 우리 그 떠나간 그가 남겨둔 메이 이거 집에 잘 데리고 있어요. 아, 오빠, 오빠 이거 뭐야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이거 누군데? 이거 누군데?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? 그리고 정말 정말 이해할 수 살짝 없었던 아일랜드 식탁. 이것 때문에 진짜 조금 인테리어를 자유롭게 못하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. 근데 보통 여기서 음식을 먹는 건가? 여기서? 근데 그러면 이거 다 막혀서 다리 불편하잖아. 이게 없었으면 여기다가 아예 다른 공간을 뭔가 조금 더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자리 차지하는 느낌이 없잖아, 있다? 아, 좀 쓸모가 없다? 예쁜 쓰레기. 그리고 진짜 추천하고 싶은 거는 나 요거 내 손에 단 템이에요. 노피피의 노광고. 이거 진짜 다 내 돈 들인 거다. 이게 라브르켓에 뭐 저는 디퓨저도 쓰기는 하지만 이 리넨 스프레이가 나온 거야. 키노키향을 진짜 좋아하는 편인데 은은한 온천탕 같은 그런 느낌으로 향이 강하진 않아. 침구류, 뭐 커튼, 옷 이런 데다 뿌리면 좋은데 용량이 진짜 크지 않아요?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선물용으로 추천드려볼게요. 절대 연출이 아니야, 연출이 아니야. 얼마나 깨끗해. 미래 신랑분 요 정도가 제 청결 상태라는 거 알아주세요. 저번 집에서는 안 이랬잖아. 닥쳐. 그리고 이어지는 여기는 주방. 저는 그게 요리를 하지 않습니다. 배달음식. 그리고 여기서 쓰는 거는 세탁기랑 건조기 정도?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실 없어도 되는 공간이네요, 그러면? 그치만, 제가 찍어줘봐, 약간. 미래 부인상, 약간. 여기서 내가 설거지를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. 그러면 이렇게 백허그를 좀 해주고 막 그런 걸 상상해보기는 하죠. 내가 준비가 됐다는 거지, 나는. 자, 이 작은 화장실. 화장실이 근데? 굉장히 뭔가 엄청 깔끔하면서 저 엘레강스함이 묻어있네요. 아니, 난 저 빨간색이 마음에 안 들어. 좀 뜬금없긴 하네요, 저게. 응. 그리고 미래다
해야. 따라라따따. 오. 근데 뭔가 결혼하고 나서 자는 침대 치고는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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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혼 침대는 어떤데? 결혼 침대는 뭐가 달라? 그 옆에 이렇게 침대 있고 옆에 이렇게 테이블 사이드 테이블 있고 조명 이렇게 딱 있고 아 좀 그리고 막 하얗고 안돼 더럽혀야 되잖아 여러분 장비를 정지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막 청결도 막 이렇게 잠옷도 개어놓는 여자? 이건 너무 연출이야 연출 너무 연출이다 연출 얘는. 내가 리얼을 보여줘? 치약 자국 이거 리얼이라고 잠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매트리스랑 이거 이렇게 다 합치면 약간 400? 지금 젊다고 관리 안 하시다가는 휴집장창입니다 맨날 골골대잖아 내가 바닥에서 자고 시집장 여기다 이렇게 야 넣어놔 잡아 이럴 때 좋대 너 몰라? 오케이 야! 오! 진짜! 개좋지? 오! 완전 좋아! 와 대박 좋다 진짜 이거 얼마라고? 400? 300? 빡세긴 하네 그리고 제 화장실 나 좀 이게 좀 조금 그랬다? 야 이거 문이 좀 불편해 문이 좀 들어와서 닫아야 되고 욕조랑 샤워기가 따로 있어 그거를 같이 하라고 만든 용도 아닐까? 따로 씻으라고 한 명은 반신욕을 하고 굉장히 한명은... 효율적이네 마음에 드네 저는 보통 하지정맥이 있어서 이렇게 여기 앉아가지고 씻어요 할머니야? 아 힘들어요 저 다리에 힘이 없어 그리고 또 추천할 만한 거는 마이리데 이거 핑크가 싫으면 남자분들은 이제 하늘색 가도 돼 아니 사실 남자들이 이렇게 많이 쓸 줄 몰랐는데 우리 팀원들이 나보다 더 열심히 쓰는 것 같아 나 이제 저거 없으면 못 살아 찝찝하지? 이게 한번 맛을 보면 왠지 그 휴지로 그냥 닦았을 때에 뭐가 남아있는 듯한 느낌을 그러니까 이거지 휴지로 다 닦아 휴지로 다 닦고 얼추 다 닦였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때 이걸 쓰면 생각보다 많이 묻어날 거야 내가 마이비데를 추천하고 있었다 여자친구가 집에 놀러오거나 그러잖아 그러면 진짜 화장실 청소는 깨끗하게 해놔 여자들이 은근 화장실 들어보면 답이 나와 이 남자 깨끗한지 더러운지 화장실 청소 꼭 해 여기는 옷방이 딸려있어요 여러분 내가 옛날에 봤던 거랑 너무 다른데? 깨끗해졌지? 깨끗해졌지? 왜 이렇게 정리가 잘 되지? 치웠어 옷도 많이 사무실로 옮겨놨고 남자 옷 말고 여자 옷만 여기다 뒀어 웬만한 건 다 사무실로 옮겼더니 조금 괜찮아지더라고 깨끗하지 이렇게 유지할 거야 될까? 어이가 없네 개새끼 그리고 추천할 만한 거는 또 좀 내가 잘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느껴주는 건 이런 약간 의류 관리 기구가 요즘 잘 나오더라고 향기를 내뿜어주는 것도 있고 습기를 제거해주는 애가 있어 그래서 두 개 다 샀어 확실하게 뭔가 이런 패브릭으로 된 의류에게 효과가 있나요? 그 옷장 특유의 쿰쿰한 냄새 알지? 그 어느 정도 우리가 맨날 옷을 빨진 않잖아 그래서 그게 쌓이다 보면은 살짝 쿰쿰해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여자친구 집에 놀러 왔는데 코레비 냄새 날 수 있잖아 그거는 없어진 것 같아 확실히 근데 막 리필 갈아줘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은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관리하는 여자 남자 되기 쉬운 거 아니다 근데 웃긴 건 여러분 이걸로도 성이 안 차 향이 좀 부족해 다이소에 1,000원짜리 팔아 이런 거 걸어놓으면 향기가 좋아집니다 꿀팁 여기저기 걸어놨어요 자 근데 아직 뭔가 갖춰야 될 게 많기는 해가지고 아직 거울을 못 봤죠 전신 거울 그래서 전실 거울 대신 그냥 헤어드레서 쓰고 있어요 아 이렇게 비치니까 이렇게 들어가 비치니까 그냥 이걸로 거울로 쓰고 있어 그냥 이러고 거울을 사야 될까? 사야지 뭔가를 조금 더 사긴 사야 돼요 보면은 뭔가 휑하지 않아요? 거실도? 그래서 뭔가 휑한 느낌이 소파를 있습니다 소파를 하나 더 살까 고민 중이야 짝에다가 이 짝에다 소파를 놓고 이제 저 짝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지 그럼 혼자 있는데 누구랑 소통을 해? 그러니까 1인... 생기겠지? 아니 없어요 생기겠지 아, 근데 여러분 짐은 많이 늘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게 현명한 소비기는 하지만 여기 너무 휑하잖아? 안 그래? 나만 그래? 좀 휑하긴 하지 이렇게 이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진짜 요 며칠 영상에 정말 눈 밑에 다크서클이 컨실러를 진짜 한 4겹을 깔았는데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었다 라는 느낌으로 좀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 영상이에요 오케이 뛰어서 점프할까? 다이빙할까? 점프해봐 근데 이게 스프링이 없는 거여가지고 아 그러네 그 표정 기다려 가만히 있어 됐다